안녕하세요. 평범직입니다. 제가 오늘 또 복도시 아파트에 나왔어요. 자, 이 아파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아파트는 원래 공공임대 아파트였는데, 이제 민간으로 분양이 된 그런 아파트인데, 평수는 17평이에요. 제가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 전에, 가기 전에 이쪽에 샤시를 교체를 할 거고요. 이 방범창도 같이 교체를 할 겁니다. 그 현관문 같은 경우는 아직 집주인분하고 얘기가 안 됐었는데, 이거를 할지 안 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필름지로 끝날지 아닐지. 빨리 들어가시죠. 개 때문에 시끄러워서. 자, 제가 집 안으로 들어왔는데, 17평. 거의 10평대 아파트 구조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좌측에 신발장을 놓고, 그 다음에 우측에 이쪽에 보일러실이 들어있어요. 이쪽에 신발장에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신발장 폭이 거의 320이 돼야지 일반인 신발이 이렇게 수평을 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같은 경우는 300이 조금 안 나와요. 그래서 신발을 이렇게 좀 사선으로, 대각으로 놔야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작은 방도 뭐 똑같죠. 예, 여기 이제 샤시를 교체할 거고, 이 집은 부모님께서 그냥 옷방으로 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은 추가적인 단열은 없고, 그냥 이쪽에 도배장판만 마무리 짓는 걸 하고, 여기 바닥이 조금 안 맞는데, 여기만, 이쪽만 수평 몰탈 할지, 전체적으로 할지, 이 부분도 집주인분하고 한번 얘기를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좀 기울어져 있죠, 이렇게. 그리고 방문을 교체할 거고, 이쪽에도 주방 타일을 교체를 할 거예요. 이 앞전에는 제가 이제 6mm 대리석으로 크게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제 이 집은 이제 가성비 말 그대로 그래서 300, 600각 정도 타일로 마감을 지을 것 같아요. 그 가스 배관도 그대로 쓰신다고 하고 이제 싱크대를 끝까지 오시는데 이쪽은 이제 키높이장, 밥통, 전자레인지장 그거 놓고 이쪽은 냉장고를 놓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집이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저 불편한 점이 있죠. 이 화장실이 UBR이에요. 제가 UBR을 2년 만에 하는 것 같은데 공간도 협소하고, 그 다음에 철거할 것도 많고, 방수도 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 욕실보다 100만 원 이상 더 든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약간 불편한 점이죠. 만약에 이게 타일 마감이었으면 100만 원 재투자하면은 더 이쁜 뭐 장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 이제 화장실에서 온전히 이제 돈이 나가는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작다 보니까 문도 원래 밀고 들어가면 참 좋은데, 이게 이제 밖으로 이렇게 열어야 되는 것도 조금 불편하네요. 예. 아, 좀 화장실이 좀 넓었으면 조금 이쁠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쉬워요. 그다음에 이쪽도 철거를 할 거예요. 그냥 요즘 다 없애는 추세잖아요. 이걸 철거하고, 이제 이게 넓게 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도배는 기본적으로 소폭을 바를 거고요. 장판은 1.8T 정도 깔 걸로 예상이 돼요. 그 다음에 이 하부. 엄청 불편하죠. 이제 어머님이 나이가 좀 있으시니까 이게 넘어가는 게좀 힘드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밑에는 아마 조족벽이라서 이거 다 허물어 내면 창을 좀 크게 넣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이야기는 그렇게 됐고요. 베란다. 베란다고 발코니라 할게요. 사람들이 베란다고 막말 하시더라고. 그래서 발코니 창을 넣을 건데, 발코니에서 샤시 창을 넣을 거고요. 이쪽에도 문을 교체를 할 겁니다. 샤시를 교체하면 탄성으로 마감 짓는 게참 깔끔하더라고요. 왜냐면 실리콘을 바르고 나면은 실리콘 부위에 수성 페인트가 안 묻는단 말이에요. 탄성을 입히면 그 실리콘까지 같이 커버가 되기 때문에 좀 이쁘게 마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저는 탄성으로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17평 구조를 보여드렸는데 이 집도 어떻게 변화되는지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17평 공사를 끝내고 지금 영상을 찍어요. 이전에 기억나시는가 모르겠는데 사진 띄워주시고, 사진 보시면 좌측변에 신발장이 있었어요. 신발장이 두께가 너무 얇아서 제가 그때 뭐 사선으로 이렇게 한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선으로 안 하고 이제 어머니 혼자 사시기 때문에 여자들은 신발이 발이 작잖아요. 그 신발이 작아서 이 폭을 조금 여자 사이즈에 맞게끔 좀 줄였어요, 이렇게. 그리고 측면에 도배로 감으려고 하다가 이제 신발장이 돌출이 되잖아요. 그걸 마감하기 위해서 같이 입피로 돼서 이렇게 마감을 지었고, 이쪽은 현관문도 같이 교체를 다 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도어 크로스도 바꿔드리고, 이쪽에 보호락도 이렇게 설치해드렸어요. 그다음에 바닥은 600에 600각.
뭐 늘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측면에는 문이 있었잖아요. 문을 크게 열면은 이제 동선이 불편해질 것 같아서 문을 이렇게 반쪽으로 쪼개놨습니다. 중문. 중문은 집주인분께서 모로 유리를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3연동 모로 유리를 했고, 인터페어는 교체를 안 했고요. 작은 방. 작은 방 같은 경우는 뭐 방이 뭐 볼 게 있겠습니까? 뭐 샤시 교체하고, 그 다음에 도배장판 하고, 천장에 등 달아드리고, 방문 시공이 드렸고, 이렇게 됐어요. 바닥 같은 경우는 1.8T 장판을 썼고, 벽지 같은 경우는 소포 합지를 썼어요. 이제 비용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이제 만들어 드렸고, 싱크대는 이렇게 붙였는데, 이게 이쪽이 기본으로만 한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일하다 보니까 600에 600각 타일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용 안 받고 제 타일 있으니까 요거를 쓰시자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오 이쁘다고 이렇게 보시고 이제 바로 마음에 들어 하셨죠. 그래서 제가 시공을 해드렸고, 측면은 여기 콘센트를 만들어 놓았고, 이쪽에 정수기를 놓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같은 경우는 그냥 기본 사양인데 약간 조금 그레이드를 좀 높여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 똑같아요. 이렇게 밑에도 그래도 기본이지만 조금 이제 쓰임새 있게끔 이렇게 냄비 선반대 같은 것도 놔드리고, 그리고 댐퍼 기능도 다 넣어놨어요. 싼 거라고 막 싼 거 안 썼기 때문에 이렇게 다 시공해드렸어요. 그다음에 수납 공간이 이제 많이 없잖아요. 이 집 같은 경우는 이제 어머님께서 키높이장을 설치해달라고 말씀하셔서 이렇게 제가 키높이장까지 설치해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쪽에 측면에는 이제 설거지를 하시게끔 등도 넣어드렸고요. 화장실 보여드릴게요. 이 집이 비용이 좀 많이 들었던 부분 있잖아요. 유비 화장실 기억나시려나 모르겠는데, 유비 화장실 다 뜯어내고 이쪽에 젠다이를 설치해 드렸고, 슬라이드 잠깐 이렇게 넣어 드렸어요. 천장도 도움으로 시공해 드렸는데, 다른 거기에 호실 공사하는 거 보니까 도움 시공은 안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싸게 하려다 보니까 이제 아트판으로 쳤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도움 시공까지 같이 좀 해드렸어요. 벽은 300에 600각, 바닥은 300에 300각,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큰 방. 이게 이제 거실 겸 방이잖아요. 그 기억나시려는 거 모르겠지만, 옛날 갈색으로 된 이 문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걸 다 터버리고, 이 장이 700폭이란 말이에요. 돌출되는 폭이 700인데, 700이면 이 벽이 안쪽에 들어와요. 이걸 맞추기 위해서 제가 벽을 조금 더 한 25cm 정도 달아내서 이렇게 이제 마무리 접고, 콘센트도 이 측면에 있었는데, 아니지, 스위치도 이 측면에 있었는데, 이 측면 스위치를 이쪽으로 다시 당겨서 좀 쓰기 편하게 좀 만들었어요. 됐고, 이 집에서 조금 기억나시겠죠? 샤시가 턱이 있었어요. 그러면 넘어가려고 할 때 엄청 불편하잖아요. 이 턱을 제가 다 없애버리고, 이제 어머님이 동선이 이제 편하게끔 이렇게 가시게끔 이제 만들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벽이 이까지밖에 없었어요. 여기까지밖에 없었는데, 여기 보시면 세탁기 있죠? 만약에 샤시를 여기까지, 기존 벽까지 갔더라면, 세탁기가 다 보여서 보기가 싫잖아요. 이쪽도 가벽을 제가 만들어서 벽을 좀 늘려드렸고, 이쪽에 단열재도 제가 꼼꼼히 넣어서 시공을 해드렸어요. 실링팬. 제가 어머니 보고 처음에 얘기했던 게, 선풍기가 있냐고 물어보니까 고장난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선풍기를 사지 마시고 차라리 실링팬을 구매해 주시면 제가 실링팬을 달아드린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어머니가 이거 쓰시더만 신세계라고 너무 좋아하세요. 이게 이제 직구하면 얼마 안 하는데 이 가치가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돈 값어치에 비해 엄청 쓰임새가 좋은 것 같아요. 어머님 제일 좋아하고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도 문이 있었어요. 방문처럼 생긴 거 기억나시는 거 모르는데, 이제 방문을 그냥 없애버리고 이렇게 그냥 하이그로시로 요 문 한 짝짝 이렇게 만들어드렸어요. 안쪽에는 선반까지 같이 시공해 드렸고, 벽면은 탄성으로 마무리를 지었어요. 이쪽에는 세제 같은 거 이제 놓으시게끔, 수납 올릴 수 있게끔 이렇게 제가 만들어드렸습니다.
바닥은 300에 300각 하고 그냥 이쪽에 최대한 이제 이쁘게 해드리려고 제가 타일을 감아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16분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천장에는 대개 보면 베란다는 15W 작은 등 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조금 밝기도 안 밝고 이쁘지도 좀 않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50W 큰 등을 달아서 그냥 밝기를 완전 밝게 해드렸고 빨래 건조대까지 이렇게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샤시도 전부 다 교체를 했고요. 발코니 전용창인데 이제 비용적인 문제가 크잖아요. 핸들이 비용이 개별적으로 한 12~13만 원 정도 추가로 든단 말이에요. 그 비용을 좀 빼고 다른 데 좀 투자하자고 말씀드렸고, 손잡이 대신에 이렇게 이제 네바 손잡이 대신에 이런 오목 손잡이로 이렇게 시공을 해드린 거죠. 그래서 이제 사용하시는 데는 크게 불편 없어요. 다만 이제 디자인이 조금 안 입을 수도 있다 뭐 그 정도인데, 방도 다 이렇게 오목 손잡이 써도 괜찮아요. 크게 뭐 문 열고 닫는 지장은 별로 없거든요. 이 집 공사비가 궁금하실 거예요. 이 집 공사비는 뭐 샤시 포함해서 전부 다 1,950만 원 들었어요. 이전 17평 공사는 2,900만 원 들었죠. 이제 거의 이제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차이는 이제 옵션에 따라서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그 집 같은 경우는 붙박이장도 들어가고 이제 필요한 장들이 엄청 많이 들어왔던 거고, 그 다음에 화장실도 조금 고급으로 붙였었고, 장판 대신에 마루를 썼고, 그 다음에 일반 소폭 벽지 대신에 실크 벽지를 썼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따로 영상을, 이제 비교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이 1950만 원에 들었는데, 경비 아저씨가 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제가 제일 먼저 공사가 들어왔는데 제일 늦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경비 아저씨가 도대체 공사비를 얼마나 들길래 그걸 오래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제가 1950만 원 들었다고 얘기하니까 뭐 공사비가 작으면서 처음에 시작은 먼저 하고 끝은 늦게 끝났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금액이 적다고 해서 이제 대충대충 하는 것보다는 제가 갖고 있는 기술로 최대한 신뢰를 주기 위해서 꼼꼼히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또 1인 업자다 보니까 제 욕심에 더 해주고 싶으면 더 해주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더 노력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공사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고객들한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저도 만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공사 기간 좀 길게 잡는 거고, 이제 고객들도 조금 이제 여유를 주시면 더 이쁘게 집이 만들어지겠죠. 네. 자, 지금 제가 이제 17평을 전체적으로 소개시켜 드렸는데, 다음에 또 다른 현장에서 어떤 집이 만들어질지 기대해 주시고, 혹시 판공인 기술자한테 원하는 인테리어가 있다면 이쪽 위에 메일 주소 있죠?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찾아가서 멋지게 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